그때의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그곳에 토끼가 있을 듯하여 수궁에서 갖고 나온 화상을 촥 펴놓은 게 분명 토끼가 맞는지라. 저기 저건 내 춤추고 노는 게 대세원 아니오. 하고 불러야 쓴디 그 번 수로 말리를 아래턱으로 꾸역꾸역 밀고 나왔더니만은 이 아래턱에가 딱 알이 돼가지고 요 발음에 문제가 생겼는지 토자를 발음한다는 것이구만 토자로 잘못 나왔겠다. 저기 저건 내 주둥이 벌거놓고 얼숭덜숭한 게 토토토 보세원 아니오 하고 불러놓게 척척 산중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저디라 한계들 보내 원언니 범 내려온다 몸이 내려온다 송님 깊은 걸로 한짐생 내려온다 물보리를 흔들며 양지 족지적이고 몸은 얼쑥덜쑥 거리는 잔뜩 한발이나 등고 동이 같은 앞다리 동 같은 뒷다리 새랑 같은 발톱으로 엄동 사람 백설격으로 난지 푸르 왕노래 라라라라라 흩시며 수홍이적 벌리고 자네 옆에가 우스독성 홍행홍행 허는 석이 산천인대의 덕도 땅이 뚝 그지라듯 하나가 깜짝 놀라 도모도 추고 가만히 엎졌을지 호랭이가 딱 내려와서 본게 언제 소문이 났는지 멧돼지고 여시고 그냥 택정이고 싹 다 달아나보고 아무것도 없지. 엄마 분명히 누가 나를 보고 고생을 아니오 하고 불렀는지 참말로 피하기가 우풀한 게 별 유상스러운 일이 다 했다고는 딱 뒤돌아서서 아빠를 딱 휘딜라고 한디 말이야. 잘해란 놈도 재수가 없어서 그랬던지 해필이면 호랑이 아빠를 뒤질 때가 딱 엎져갖고 있는디 호랑이가 아빠를 딱 짚고 뒤로 채롭게 저 뒤에 팔라당 넘어가져가지고는 악양 앞다리고 뒷다리고 보강지고 꼬랑지고 모다 내놓고 앞만 져서 봐야 그 당체 일어날 수가 있는가. 꼬랑이 다시 한번 가서 요리조리 보더니만은 아니 이놈이 대체 무엇이라냐. 아니 이놈이 소똥 같은 거는 온유월 장마철에 소나기를 맞아갖고 회인 자국이 있을 것인지 그것이 없고 아 이놈의 소뚜껑 같은 거는 손참회가 있을 것인데 그것도 없네. 이놈이 분명 짐승 괴물도 호랭이가 다시 한번 조리 조금 보더니 말은 맞다 맞아 이것이 그 유명한 하늘님 똥인갑다. 하늘님 똥을 먹으면 만병 통치하고 피부 좋아진다더라. 그 억센 발톱으로 자네 배아지를 그냥 꽉 짚고 호랭이 저 무시무시한 저 얼음지 속에다가 꽉 찡겨놓고 씹으려고 한 참이 차례가 생각하기라 그분 수로 말리를 죽을지 살지 모르고 나와갖고 한마디 말도 모르고 죽게 생겼을 때 몸을 쭉 빼더니 우리 통설명 없이다 호랭이가 군침이 핑 돌면서 씹으려고는 참에 문 목구멍에서 그냥 삐삐 소리가 났상게 깜짝 놀래 뱉어놓고는 엄마 아니 이놈이 나를 보고 통설명 그러잖아. 야 이놈아 나는 이 달마산을 지키시는 너는 고생원님이시다. 너는 명색이 무엇이냐. 자네가 그 무섭다는 호랭이
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래서 나 보고 KBS 동물의 왕국에서 나 봤는데 아 이놈이 그냥 호랭이라고 딱 버티고 섰을게 어떻게 무섭던지 한마디 속임도 없이 나 잘해 새끼여 하고 말해놓게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호랭이가 힘도 없고 용봉탕이 이놈이 잘해라고 한게 어떻게 좋던지 한번 놀아 보는지 얼씨구 나 절씨구야 얼씨구 나 절씨구 내 평생 원하기로 용배탕기 원질렀니 나에게 만나 승리 맛좋은 진미나 비워먹어보자 찰나가기가 내켜 아이고 나 잘해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두꺼비오 네가 두꺼비면 더욱 좋다 너를 산채로 불에 살라 술에 타 마셨으면 만병의 천혜병약이라 말 말고 먹자 으르르르르르르르르 찰나가 이긴가 미쳐 아이고 이 급사들 맞지 일놈이 보담을 살러서 가셨는지 듣기로만 들었는구나 아래 한계를 얼른 내어 호랑이 앞으로 바싹바싹 빌려 달려 들어가면 자 목 나가요 목 나가 호랑이 깜짝 놀래 그 자리에 펍석 주저앉으며 아니 몸은 쬐끄만한 양만이 목을 길게 빼고 들락날락 뒤뭉치기를 잘하시오 별지 몰타 이제 됐대 생각하고 너 이놈 내 일된 내력을 일을 더이니 어디 한번 봐라 우리 수구 대라고요 저약한 기와집을 내 숭실로 올려려다 목으로 잡고 떨어져 이병신이 뛰었을 영이 들어 물어본 적 호랑이 슬리가 좋다 허기로 호랑이 진 잡아타고 호랑 사냥 나와서 네가 일찍 호랑이냐 슬기 한번 못 죽었나 호랑이 새끼 힘드냐 이 죽은 그런 칼로 이 호랑이 해갈라나 앞으로 바짝 기어들어 보내라 보내라 차례가 달려들어가 호랑이 말 못할 띠를 꽉 물고 뺑 돌아놓게 호랭이가 어떻게 아팠던지 저 땅끝에서 도망을 해갖고 저 국악방송 그 앞에 산 거기까지 도망을 했던가 보다 제 손수 거기서 장담하는 말이 아타 코는 명맹 무서운 놈이다 아무 나라도 있게 살아왔지 다른 놈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첫째로 죽어버렸을 것이다 그때여 별주는 호랭이를 쫓은 후에 몸이 생각하니 호랭이라 하는 것은 상신 즉 영문 내 눈에 와서 보일진데 내 정성이 부족한 탓이로 목요 제게 정리하고 산신제를 지내는디 개변양유 그러지 나뭇가지를 앞니로 절각 꺾어 내어 진토를 쓸어버리고
너